울산 지역 대학에서 한해 배출하는 졸업생은 6,500명으로 인근 부산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 연구 인력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대기업들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싶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공장이나 사무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울산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라하게 출발해 5년 만에 연매출 15억 원, 직원 24명의 어엿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날로 번창하는 회사의 최대 난관은 인재 구하기. 급기야 서울에 제2연구소를 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딱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인데 울산 쪽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인력을 구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4차 산업의 도전장을 내미는 신생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이 본사격인 중간지주회사를 서울에 두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좀 해본 바로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제한적이다. 공공기관마저 마찬가지. 오는 2022년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울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불경지역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서부터 대기업,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인재를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과 연구인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울산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